제가 좋아하는 걸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양이를 찾고 싶은데 진짜 엄마가 안 내다고 해서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뜯어볼게요. 아래쪽으로 뜯는 거. 선생님 도와줘. 이거 안 돼. 이게 뭐지? 이런 게. 자. 이걸 다 뜯었으니까 이제 야옹이 수첩을 한번 봐볼게요. 야옹이 수첩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면 이건 내릴게요. 아까 씻었더니 물이 너무 이게 뭐지?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팔찌 만드는 것도 있고, 와, 반지, 반지. 여기 다 우리로 넣네요. 이게 뭐야? 의자! 의자 예쁘시죠? 아, 예쁘죠? 이건 어디다가 그런 거지? 일단, 반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랑 만든 의자고요. 그리고, 이건 성. 사실 좀 보여주세요. 네. 상 예쁘죠. 상 상이랑 와 제일 예쁜 공주. 진짜 신기하네. 진짜 고양이 같다. 신데렐라인가 봐요. 마지막, 과연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들어요. 우와, 이게 마법봉 같아요. 하나하나 이거 다 만들었어요. 예쁘죠? 우와, 이쁘다. 하나하나 연결해서 만든 거야? 응, 팔찌. 그리고 이거는 이걸 떼야 돼요. 근데, 바나나! 바나나를 이렇게 떼? 진짜 바나나야. 혼자 맡아봐. 바나나 냄새가 난다. 보여줘봐 엄마도. 여기 바나나 냄새가 나요. 세 개가 나오고요. 설명서. 설명서가 아니라 면 이따가 하고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슬라임인가 보다. 네. 슬라임이? 3세부터 하래요. 3세부터.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처음에 뜯고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 그 기타고요. 기타 모양. 기타 모양.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이건 피아노. 피아노 뭐야? 피아노? 하트인데요. 하트. 약간 뭐 하세요? 아니 찍는 사람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보이는 거야. 정말 참. 아, 박풍 한번 해볼까? 좋아. 박풍을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이름 정했어? 그래서? 큐큐로 큐큐라고 부르자 이제. 큐큐 좀 보여줘. 얼굴 되게 이쁘더라. 이쁘다. 여잔가 남잔가? 여자야? 이불 덮어서 이불을 내 싸갖고 다니자 애기처럼. 코보는 거 아니야? 여기다 큐큐 간식? 네. 이제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른 것도 기대해주세요. 안녕!